걸어오면서 네. 아, 네, 박현선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박현선입니다. 네, 인사해주세요. 네,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자연평화 막내 마라탕을 좋아하는 박현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왜 귀여웠는지 알 것 같죠? 네, 너무 귀엽습니다. 제 공연에 꼭 초대를 하고 싶었어요, 현선님. 너무 꿈 같습니다. 진심으로 이런 날이 오다니 진짜. 뭐 어떡하죠? 네. 네, 전혀 저희가 지금 네 티키타카가 안 되고 있는데. 아, 열심히 해보세요. 어쩌죠? 네. 아, 제가 네. 요즘 짐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뭘 뒤지고 이러고 있는데. 2018년도에 혹시 전진이님께서 하신 룸 공연에서 받았던 어떤 악보집이 이렇게 후루룩 나와서 거기를 열어봤더니 현서씨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? 라고 써주셨던 거예요. 네. 그걸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정말요? 약간 핑 핑? 눈물이 핑 아이고 네 했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다니까요.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응원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되게 어떤 이 홍대도 이 음악 씬에서 네 홍대뿐만 아닌 모든 음악 씬에서 네, 굉장히 많은 활동과 네 소리를 들려주고 계세요. 어떠세요? 아 진짜 꿈 같고요. 뭔가 네. 이제 아니 네, 일어날 줄 몰랐던 일들이라서. 아 그래요? 네. 네. 지금 이렇게 옆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. 아, 네. 네. 진심인데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, 혜선 씨가 이제 다 내일 모레? 내일 모레? 4일 뒤. 네, 4일 뒤에 다시 유학길에 오르십니다. 그래가지고 한 2년간의 공백이 있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대로 보낼 수 없어서 제 공연에 초대를 했고요. 오늘 특별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. 일단 제일 처음에 들려드릴 곡은 현서 씨 곡이죠. 네,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는 곡이고요. 사랑하는 친구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적은 곡입니다. 영광스럽게 진이 누나 이렇게 투 피아노로 하게 돼서 너무 신나는데 재밌게 들어주세요. 네,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해서 이 곡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고요.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친구들이라는 곡입니다. 잔잔을 기울인다. 와.